마감한 손님 예사롭지 않다. 막 먹었대요. 면봉으로 문질러가며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연필로 명암도 다 넣으시고 정교하게 그린 그림을 지우개로 살짝살짝 지워서 명암까지 확실하게 종이 위에서 마치 이야. 춤을 추던 연필이 샤샤샤샤 지나갔을 뿐인데 점점 윤곽이 잡혀가는 그림. 기대해도 되겠죠? 여기 찍나니까 빨리 보여줘요. 잘했습니다. 아이고, 잘 그리셨어요. 어데데데데데 같이 좀 봐요. 우와. 아니, 뜨끈뜨끈 만나서 그림으로 재탄생. 웃는 것 같아 보여요. 보기만 해도 탱글탱글한 선지에 송송 썰어놓은 아까지 침이 꼴깍 넘어간다 넘어가. 그게 들리는 것 같아요. 파도. 내가 이분 사는 곳 왔다 갔다 많이 해봤는데요. 한번 가보자. 진짜 대단해요. 그래요? 그렇다면 그냥 보내드릴 수가 있나? 일단 한번 가봅시다. 오, 그림에 생명력이 있죠. 입구부터 심상치 않은 분위기. 아, 여기를 보면 내부 역시 흑백 그림들로 꽉 들어찼다. 꽉꽉. 제가 요새 그린 음식들이에요. 이거 다 그린 거예요? 네. 우와. 이걸 직접 다 그렸다고라? 낙지요? 그것도 김밥? 연필 하나로? 또 김밥. 진짜 맛있게 생겼어요. 냉면 보면 딱딱 알겠네요. 네. 요즘 날씨에 딱 맞는 물냉면. 아니, 얼음까지 보여요. 보기만 해도 시원한 사르르네. 아낌없이 보이고. 팍팍 뿌린 통깨. 그리고 면발 하나하나까지 물냉면 쏴라 있네. 오. 연필로만 이렇게 전복 사로른 전복과 덜덜덜 삼계탕 전복 삼계탕 대박. 너무 디테일하게 전복 삼계 뼈장국 그릴 때는 조금 뼈장국 사이 있는데요. 아. 네. 그리기 좋게 이걸 조금 뼈를 좀 지득지득 끓여야 됩니다. 예. 자, 아무래도 젓가락으로 막 지득 끓이고 있는데 일하시는 분이 와갖고 묻더라고요. 예. 왜 음식이 불만 있냐, 왜 자꾸 그러고 있냐. 손도 찍고 있으니까 음식이 가장 맛있어 보일 때 순간 붙잡. 사진을 보고 연필로 맛깔나게 그렸다는데 싱크로율 100% 말 안 하면 흑백 사진인 줄 알겠어. 그림이 더 맛있네요. 아주 연필로 그린 음식 그림 진짜 특별하네. 색감이 잘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질감 같은 거를 더 살릴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색이 없으니까 상상력을 더 할 수 있더라고요. 자기만의 색을 음식에 넣고 더 뭐 식욕이 자극되기도 하고 어울리는 음식들이 있네요. 색은 원한 사람의 마음으로 채운다. 이 연필 하나만 있으면 세상 부러울 게 없다는 주인공. 오이 작업실에 음식 그림 안 있는 게 아닌데. 그러네요. 풍경화. 중세 건축학적 디테일을 자로 잰듯 똑같이 살려드린 노이 슈반슈타인 성은 물론이고 성그림이 또 나고 다시 모아선 미국 대통령 조각상까지. 덕분에 우리도 그림으로 즐거운 여행하는 길. 평소 가고픈 세계 명소를 골라 연필로 담아내면 여행의 대리만족을 느낀다나. 그림의 어떤 스펙트럼 넓으시네요. 이렇게 동물도 좀 그리고요. 아, 동물 자글자글 이거 좋다. 근데 이거 어떻게 연필로만 이게 가능해요? 연필이라도 달려들 것 같은 호랑이까지. 동물 그림 역시 연필 하나만 있으면 오케이. 놀랍네요. 동물 연필 씨는 이렇게 두꺼운 거 쓰시는데 그래요. 왜 그림이 더 있어? 아, 이런 꽃 같은 것도. 꽃 같은 거. 와, 정교하다 정교해. 연필로 못 그리는 게 없구만. 지난 5년간 연필로만 그린 그림이 무려 2000장. 제가 디자인을 전공하긴 했죠. 이런 류의 그림을 뭐 그리거나 배운 적은 없고요. 또 독학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미술만 안 하셔도.